안녕하십니까. CAIE 에띵 마튼 이규민 강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9시간 정도 저랑 에띵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띵이 저희 과목 중에 비중이 그래도 상당하기 때문에 에띵을 꼭 다 체크하고 가셔야 되고 1차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에띵이라는 게 그 CFA 협회에서 출처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스탠다드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틱 관련해서 뭐 여러 후기들을 보시긴 하셨겠지만 에틱이 보통 공부를 해도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막상 실제 가서는 잘 맞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처음에 왜 에틱이 어려운 걸까를 좀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을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험 중으로 보시면은 에틱이 보통 느낌으로 많이 풉니다. 그래서 지문에 다양한 회사, 인물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낌으로 그 중요한 문장에 대해서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윤리라는 건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그 행동이나 어떤 상황이 우리 스탠다드에 기반해가지고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려면은 그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key facts, key fact, sentence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key fact를 찾고 거기서 왜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을 보시면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게 위반 같은데 하면서 느낌적으로 그냥 답을 찍는 경우가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오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에 대해서 오답인 경우 그런 것들을 좀 더 출제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헷갈려서 이게 위반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오답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셔라? 키팩트를 찾고 지문에서 키팩트를 찾고 위반인지 아닌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 방법이다. 이걸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보통 이게 에뜩이 외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론 중심으로 어떤 그 각각의 스탠다드에 대해서 외우고 거기서 뭐가 위반인지 아닌지를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결론은 사례 중심으로 가셔야 합니다. 윤리는 어떻게 보면 결이 법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법공 하시는 분들 보면은 판례를 분석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론을 외우셔도 실제 사례를 접근하지 못하신다면은 이거를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중심이 아니라 사례 중심으로 가셔야 된다. 그럼 선생님, 이론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단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여러 이 키 팩트에 대해서, 키 컨셉에 대해서 제가 이 6-20의 스탠다드에서 여러 번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만 집중을 하신다면 이론은 저절로 습득이 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론을 중심으로 이론을 파악을 하셨으면 사례를 제가 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례를 각각의 판단을 하셔가지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실 건지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여기 앞에를 보시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문이 깁니다. 다른 과목에 대해서 지문이 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푸냐. 기간, 회사 같은 경우는 네모, 그다음에 그 회사에 내가 소속돼 있으면 그 밑에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사나 기관을 쓰고요. 여기는 인물을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펀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방식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밑에 인물이 있으면 이 회사에 내가 지금 소속돼 있구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지문이 굉장히 길어졌을 때 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사에 피사가 있어요. 피사 애널리스트인 PC. PC는 뭐라고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B사에 B사가 있었어요. 여기에 CEO랑 컨퍼런스 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CEO가
애널리스트한테 내년에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년에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된다. 이거를 아무도 몰랐는데 알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게 상장사라고 됐으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런데 콜을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갑자기 여러 영업사원들이, 세일즈퍼슨들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어떻게 했냐? 콜이 끝나기 전에 자신의 고객들한테 가가지고 야, 이 B사 주식을 매도해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 스탠다드에서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자, 1번 문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문제. 트레이더 C가 있다. 트레이더. 트레이더 L씨가 N씨가 있는데 보통 영어에서는 이름, 성 나오잖아요. 근데 성을 계속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리 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리 네들러라고 계속 있는 것보다 그냥 NC 이렇게 보는 게 나중에 계속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저는 NC 이렇게 적습니다. NC. NC가 트레이더예요. 트레이더. 트레이더인데 이틀 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다른 회사 트레이더로부터 또 다른 회사 트레이더가 있죠. 또 이제 보낸 거예요. 문자 메시지를. 그래서 N은 이 얘기를 듣고 매니저로부터 수십만 주를 구매하는 주문을 받았대요. N은 발표 전날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주문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CNS를 위반했습니까? 자, 두 가지 1번과 2번의 예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위반이고 어떤 게 스탠다드의 위반이 아닐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답을 말씀드리면 1번은 위반이었고 바이올레이션, 2번은 넘바이올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푼다면 아,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그쵸? 근데 뭔가 중요한 내용을 받아서 뭔가 액션을 했어요. 지금 액션. 그렇다면 둘 다 똑같이 중요한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을 듣고 액션을 했는데 어디는 위반이고 어디는 왜 위반이 아닐까요? 이게 20가지, 총 서브 20가지 주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뭐냐면 Material Non-Public Info라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큰 대주제의 첫 번째 주제. 이게 A 주제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만 보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요한 non-public된 공개, 파블릭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내가 가지고 액션을 하면 위반이라는 조항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 혼자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A라는 주식에 대해서 많은 내가 한 예를 들어서 20%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정보를 나 혼자만 안 거예요. 내일 이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내용을 나 혼자만 안 거예요. 나 혼자만 알고 이걸 혼자서 매도를 했어요. 중요한 정보를 듣고 나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100달러에 움직이고 있었는데 내가 20%니까 20%에서 매도했으면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거의 하한가를 갔겠죠. 뭐 예를 들어서 70달러 정도를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 혼자는 이득이고 이 나중에 이 소식을 파블릭에서 넘파블릭에서 파블릭이 된 다음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100달러에 매도하지 못하고 70달러에 매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이득을 보지 못해 손해를 봤어요. 그렇다면 평등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 중요한 내부 정보를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이득을 보지 못했다면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해서 이 어떤 캐피탈 마켓 에 대해서 누군가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자는 게 이 2의 A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판단을 할 거면 첫 번째 두 가지가 중요해요. 매터리얼 한지 안 한지 그 다음에 넘파블릭 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액션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했다든지 누구한테 이 정보를 알려줬다든지
하여는 이런 액션을 하면 그때 위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매트럴 한자라는지 넌퍼블릭한지. 자, 매트럴을 볼게요. 1번부터 첫 번째는 누가 얘기했냐, 두 번째 무엇을 얘기했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1번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2번이 더 절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한마디로 가격에,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그냥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여러 가지로 있겠죠. 뭐 M&A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누가 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누가? 내부의 주요 관계자가 얘기했을 때. 혹은 페이머스 애널리스트가 매수에서, 특히 매수에서 매도 의견으로 바꾸기 직전, 이런 내용들 다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치, 내가 아는 사람이 이 어닝 서프라이즈 된다는 걸 나한테 알렸어요. 그럼 중요할까요? 매트를 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내부 사람이 아니니까. 내부의 사람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서 결국에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넌퍼블릭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파블릭으로 다 모두 다 알 수 있는 상황, 마켓플레이스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 근데 컴퍼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애널리스트랑 CEO 간에만 대화를 했으니까 당연히 넌퍼블릭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당연히 넌퍼블릭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는 1번과 2번이 왜 위반인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위반일까요? 왜 1번은 위반이고 2번은 왜 위반이 아닐까요? 자, 둘 다 중요한 정보는 맞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중요한 정보이고 내년에 영업이익 감소할 거라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 다 와세는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둘 다 넌파블릭이었죠. 근데 이 출처가 다르죠. 이 출처가 어떻게 다르죠? 1번은 CEO가 얘기했고 2번은 다른 트레이더가 얘기했습니다. 트레이더들끼리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오하겠어요. 근데 그게 이 회사의 내부 자료가 아닌 그냥 트레이더끼리 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매트럴 하지 않은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내용 자체는 매트럴 한 주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이긴 하지만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트레이더가 얘기함으로써 중요도가 떨어진 거죠. 하지만 CEO가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CEO가 당연히 중요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이거 가지고 액션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액션하게끔 내가 제대로 파이어를 못 친 것까지도 위반입니다. 그래서 결국 매도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의 위반입니다. 자, 여러 가지 어렵긴 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푼다고 하면은 1번도 위반인 것 같고 2번도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이렇게 내용을 알고 사례를 보면서 아, 트레이더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매트럴 넌퍼블릭 인포메이션에 위반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헷갈리신다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충분히 다 따라하실 수 있게 제가 가이드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CAI 보면은 강의 1회 들으시고요. 두 번째, 슈이저 한번 들으시고 강의 노트 1회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올라온 게 강의 노트와 핸드아웃과 그 다음에 프랙티스 핸드북이라는 걸 올려놨습니다. 그게 뭐냐? CFA 협회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Practice Handbook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뭐냐면 이 6가지, 우리 총 6가지 대주제의 20가지인데 20가지 서브 주제인데 이 주제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이드랑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것과 핸드북은 그리고 여기에 또 예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시, examples. 이게 몇 개냐? 206개를 줬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슈에이저의 뭐 많은 예제들도 있지만
협회에서 14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바뀌지 않은 206가지의 예제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내용을 먼저 알고 가면 너무나 좋겠죠. 협회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예제들이니까요. 그 예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예제를 보시면은 막 17줄, 20줄 막 이렇게까지 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이 핸드아웃에 다 4-5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습니다. 번역 및 요약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시간에 이 예제들을 다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또 제가 그때그때 이제 이걸 다 풀어드리고 제 핸드아웃을 다 나간 다음에 수혜정에 있는 모듈 퀴즈를 29개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것도 같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프랙티스 핸드북의 또 뒤쪽에 이그샘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원래 원래 이 스탠다드는 7-20인데 CFP 협회에 대한 7-7번째 주제가 여기 CAI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 35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를 다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다 맞출 수 있다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의 방법인데 오답 문제집을 만드셔야 됩니다. 오답 문제집.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문제가 대략 한 60, 70문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70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강의를 먼저 들으셨으면 그 다음에 1번부터 그냥 처음 보는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 맞았다? 그럼 넘어가요. 왜냐면 다음에 가도 맞출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가서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트레이더 문제에 대해서 트레이더가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했으니까 매출 넘퍼블 인포메이션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가지고 정답을 한 거예요. 근데 오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답의 사고에서 정답의 사고로 바꾸는 게 저는 공부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답의 사고는 트레이더는 중요한 사람인데 트레이더 중요한 사람이네. 근데 트레이더는 내부의 주요 관계자 아닐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정답의 사고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언제 하셨느냐? 내가 그때 바로 정답을 보시되 다음에 갔을 때 똑같이 그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났다고 생각하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 다음에 갔는데 또 틀렸어요. 다시 한번 또 파악하세요. 트레이더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한번 더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처음에는 50% 정도 맞으실 거고 나머지 몇 문제 안 남잖아요. 100 몇십 문제 남을 텐데 또 똑같이 틀린 문제만 다시 보시는 거예요. 찝어가지고. 또 틀린 문제만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2번, 뭐 5번, 7번 이런 식으로. 내가 처음 봤던 문제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험장에 똑같이 들어갔는데 오답의 사고를 하느냐 정답의 사고를 하느냐. 정답의 사고 갔어요? 그럼 여기에 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는 거죠. 나중 가면 계속해서 틀린 문제가 또 나와요. 근데 결국에 공부라는 건 뭐예요? 내가 모르는 거를 하나씩 다 알아가는 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히 자격증 시험은 이런 식으로 문제 위주로 가셔야 굉장히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방법들을 뭐 꼭 중요하다고는 아니지만 강제는 아니지만 좀 빠르게 습득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이론과 사례, 그 다음에 문제까지 모두 다 커버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6-22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뷰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면은 한번 같이 뭐 써보셔도 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핸드아웃은 4페이지인데 우리가 배울 내용이 6-22가 끕니다. 6-22 끝입니다. 그래서 이 6-20을 계속 배울 건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있던 간에 이제 와가지고 지도처럼 보시는 거예요. 4페이지를 내가 공부하다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지? 하시면 다시 4페이지를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다 써져 있긴 하지만 이거 그대로 보면은 잘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 여기서 제가 어떻게 외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문가잖아요. 프로페셔널로서 특히 자본시장에서 내가 전문가인데 비전문가들에 대비해서 정보의 비대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 같은 경우도 주가 조작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CII라는 우리 전문가로서 우리는 어떤 규범에 맞춰서 어떤 스탠다드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그렇게 그런 위험들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이것 이 윤리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씩 볼게요. 우리는 MC가 있습니다. 앞으로 멤버 and candidate라고 하겠습니다. 멤버는 이제 멤버가 되시는 CAI 멤버가 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시험을 보시고 있는 캔디데이트. 그래서 줄여서 MC라고 부르겠습니다. MC가 있습니다. MC는 첫 번째 큰 대주제예요. 첫 번째 주제. 뭘 가져야 되냐면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져야 돼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전문성은 어디서 나오냐?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법을 잘 아셔야 돼요. 법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립성. 앞으로 IO라고 부르겠습니다. Independent나 Objective. 독립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IO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전문가로서 내가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다른 거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하면 안 돼요. Misrepresentation. 자, 요즘 같은 경우 주가 관련돼서 사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게끔 행동을 하는 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하지 말아라. 이게 미스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다음 미스컨덕트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내가 리스펙받지, 내 전문가로서 리스펙받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를 미스컨덕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 근데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MC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 캐피탈 마켓이 있어요. 캐피탈 마켓. 캐피탈 마켓은 뭐냐? 여러분들 아시는 주식시장 같은 걸 캐피탈 마켓이라고 해요. 자본시장이라고, 자본시장. 자본시장은 뭐죠? 주식이나 채권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시장을 우리는 자본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자본시장에서 아까 두 번째 주제인데 뭐가 중요하냐? 인티그리티, 완결성이 중요해요. 왜냐? 아까처럼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본다면 이게 완전한 완결성이 없고 불평등하잖아요. 그럼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여기 가가지고 불평등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의 참여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투명성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 캐피탈 마켓은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누구는 해를 입는, 이익을 받는 이런 시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 첫 번째. 우리가 그 방금 배웠던 내용인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을 액션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이걸 알았던 사람은 이익을 받고 몰랐던 사람은 손해를 받으니까 인티그리티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Market Manipulation. 시장 조작, 주가 조작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어디냐? 우리가 돈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MC한테 돈을 주시는 분들이 누가 있죠? 먼저 클라이언트가 있죠.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에게 돈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임플로이도 주시잖아요. 돈을 주시는 분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주제에 듀티를 가져야 돼요. 임플로이도 마찬가지로 듀티를 가져야 돼요. 자, 다시 뭐라고요? 돈을 주시는 분들은 듀티를 가지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좀 많겠죠? 가장 많은 점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듀티니까 로열티를 가져야 돼요. 로열티. 마찬가지로 듀티스 인플로우니까 첫 번째 다 로열티를 가져야 돼요. 이 로열티는 한마디로 뭐냐? MC가 있고 인플로이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로열티는 뭐냐? 어떠한 선택의 과정이 있을 때 항상 이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를 가장 우선, 그 다음에 인플로이어, 그 다음에 내가 우선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주제가 로열티입니다. 로열티를 가지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간에 이제 MC와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내가 로열티를 가져는 거고 클라이언트 간에 뭘 가져야 되냐? 페어 딜링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고객들이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러 명의 고객들을 페어하게 딜링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특정 누구한테 이익이 갈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하자라는 게 페어 딜링입니다. C는 뭐냐? 수러빌리티를 가져야 돼요. 그건 뭐냐? 어떤 고객이든지 각각의 상황과 리스크와 리턴에 대한 오브젝티브가 다 다릅니다. 리턴과 리스크에 대한 오브젝티브가 다른데 이거를 각각의 고객에 맞게 리턴과 리스크 컨스트레인트를 파악해서 뭔가 추천을 하고 분석하자 라는 게 수러빌리티입니다. 내가 고객한테 수러빌리티를 가진다. 그 다음에 내가 성과가 나왔어요. 성과가 나왔을 때 퍼포먼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하자. 내가 고객들한테 헷갈리게 좋은 쪽으로만 당연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MC라면 성과를 더 부풀리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 같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자는 게 퍼포먼스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우리 고객들한테 항상 중요한 게 뭐겠어요? 컴퓨터 유지. 기밀 정보 같은 거 유지하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객의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가 나가는 건 다 위반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플로이 끝났습니다.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인플로이는 뭐냐면 A, 로열티. 두 번째는 추가 약정 보상. 한글로 써볼게요. 추가 약정 보상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인플로이한테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객이나 혹은 제3자로부터 뭔가 보상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옆에서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퍼미션을 받으셔야 돼요. 퍼미션. 누구로부터? 인플로이어부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클라이언트나 혹은 제3자한테 인플로이어한테 돈 받는 거 외에 따로 뭔가를 받았어요. 그거 자체가 위반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위반이 아니라 퍼미션을 안 받으면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클라이언트한테는 보통 디스클로즈를 하는 거고요. 인플로이어한테는 보통 퍼미션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다 한 명씩 한 명씩 찾아가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다 클라이언트한테 찾아가서 퍼미션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디스클로즈만 하시면 돼요. 중요한 변동사항이 이런 것들 있을 때 클라이언트는 디스클로즈를 하시면 되고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인플루언서는 웬만하면 퍼미션을 받자. 퍼미션. 그래서 추가 약정 보상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왜냐면 내가 인플루언서가 받을 보상을 내가 뺏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만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거를 인플로이한테 뭐 하자? 퍼미션 받자. 퍼미션 받자.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슈퍼바이저들의 책임감. 이건 뭐냐? 내가 어떤 책임, 뭐 예를 들어서 팀장급이나 뭐 임원이 됐어요. 그럼 내 밑에 사람이 이런 다른 사항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반 사항을 못하도록 잘 막는 게 슈퍼바이저스 업무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모든 걸 위반이다? 그러면은 내가 슈퍼바이저로서 내가 위치가 지문에 슈퍼바이저로서 나왔어요. 근데 밑에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그럼 나는 뭘 위반일까요? 슈퍼바이저로서의 위반이죠. 왜? 다른 위반이 못되게 내가 잘 막았었는데 못 막았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까지 주제였고 다섯 번째 다시 넘어가서 MC로 다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주제. 프로페셔널리즘 배우셨고 네, 다섯 번째. 투자에 대해서 RAA 자, 추천, recommendation 그 다음에 analysis 분석, 그 다음에 action 할 때 잘하자. 그러니까 내가 MC로서 고객들한테
투자를 추천하고 분석해주고 애널리스트로서 또 트레이딩 같은 액션을 해주는 RAA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열심히 해야 된다. Reasonable and Diligence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R&D라고 할게요. 열심히 하자. 열심히. 자, 여기서는 하나까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보겠어요? 그거를 그러면 저는 오답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펀드 매니저들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국민연금인데 펀드 매니저들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랬을 때 R&D를 못한 상황이 뭐냐면 아예 어떤 게 좋다고 아예 안 보거나 또는 아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싸네요. 수수료가 싸네요. 하면서 그거 한 가지 부분만 보고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베네핏을 받고 하거나 이런 경우를 다 위반이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R&D는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안 본 건데 열심히 안 봤는지 못 봤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오답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예 안 보거나 파셜하게 보거나 베네핏 받고 하면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섯 번째부터 쉽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위스 클라이언트. 이건 뭐냐? 그냥 어떠한 중요한 정보, 가능한 한 모든 걸 다 고객들한테 디스클로즈 하자. 여러분들이 보험이나 이런 거 들 때 굉장히 빡빡하게, 혹은 증권사에 뭔가를 할 때 굉장히 빡빡하게 뭔가 약정들이 써져 있잖아요. 그거 뭐냐면 내가 모든 걸 클라이언트한테 적정하게 알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객한테 굳이 아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문제 아 내가 이거를 괜히 알려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내 걸 뺐어요. 그런 거는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웬만한 거는 다 알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코드 리텐션. 레코드 리텐션은 뭐겠어요? 그냥 기록 보관 잘하자. 어떤 거든지 이것도 굳이 뭘 빼고 레코드를 리텐션 할 게 아니라 그냥 다 하자. 다 레코드 리텐션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BC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가지 주제입니다. Conflict of Interest. 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예요. 애널리스트인데 어떤 A라는 회사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레포트를 쓰고 있어요. 커버하고 있다고 하죠. 커버. 근데 내가 이 A 회사의 주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인터레스, 나의 이익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이익은 뭐예요? 내가 이 A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로서 잘 분석할 인터레스트. 근데 두 번째 인터레스트는 뭐예요? 내가 A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는 인터레스트. 1은 뭐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야 되는데 2는 객관적이지 못하겠죠. 왜냐면 A 주식이 올라가야 나한테 좋으니까. 이런 인터레스트리 컨플릭트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인터레스트가 지금 컨플릭트 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컨플릭트 되는 상황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디스클로즈 잘하자. 그러니까 아까 같은 상황 같은 경우도 컨플릭이 발생을 하지만 컨플릭이 발생한 상황 자체가 내가 A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반이 아니에요. 어떤 게 위반이요? 디스클로즈를 안 했을 때 위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Priority Transaction. 내가 트랜섹션 할 때, 내가 거래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우선이 누구야? 고객, 그 다음에 Employer, 그 다음에 나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C는 Referral Fee, 추천 수수료. 추천 수수료도 뭐냐? 디스클로즈 잘하잖아요. 추천 수수료, Referral Fee. 추천 수수료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추천 수수료. 예를 들어서 내가 A사예요. 그래서 B사가 보험사인데, 예를 들어서 보험사라고 해볼게요. 내가 우리 고객이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한테 B사 주식을 추천해주는 거예요. B사 주식 추천. 그렇죠? B사 주식을 추천을 해주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추천해서 될 때마다 fee를 받고 있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자체는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게 위반이냐? 제가 이
여섯 번째 주제 뭐라고 했어요? 인 디스클로즈 하자가 중요하다고 했죠? 디스클로즈. 이 상황을 내가 얼마 받는지, 내가 너한테 추천해주면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받는지를 클라이언트한테 뭐 해야 된다? 디스클로즈 하셔야 돼요. 디스클로즈. 이 사실 자체, 그러니까 추천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위반이라고요? 디스클로즈를 안 하면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섯 가지의 큰 주제와 20가지의 서브 섹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뭔가 내용이 많고 복잡해 보이겠지만 제가 여러 번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4페이지에 대해서 7판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MC가 있다고요. MC는 뭘 가져야 돼요?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프로페셔널리즘은 크게 네 가지. 뭐예요? 법을 잘 알고, IO에 행동하고,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하지 말고, 미스 리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미스컨덕트.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하지 말자. 미스컨덕트는 C가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이고, D는 뭐예요? 내가 리스펙트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를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스컨덕트 뭐냐? 개인적, 예를 들어서 모든 법적인 처벌이 다 미스컨덕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스컨덕트는 예를 들어서 내가 환경, 내가 프로페셔, 내가 CAI 지금 자격증을 가고 있는데 환경 보호 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불법 정거를 해가지고 시위를 하다가 불법 정거를 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 전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프로페셔널로서 리스펙 받지 못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서 내가 처벌받았기 때문에 리스펙 받지 못한 행동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꼭 법적인 처벌이 미스컨덕트는 아니고 그 전문가로서 리스펙 받지 못한 행동. 그래서 개인적인 신념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리스펙 받지 못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미스컨덕트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예제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캐피탈 마켓의 인티그리티를 갖추자. 누구나 캐피탈 마켓에 들어와서 평등하게 거래해야 된다. 이게 이 정신이다. 인티그리티와 캐피탈 마켓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두 번째 뭐예요? 시장 조작하는, 주가 조작하는 마켓 매니플레이션 타지 말자. 그 다음에 돈을 주시는 분들 있죠. 클라이언트와 임플로이어. 클라이언트는 뭐예요? 그래서 duties to client. 임플로이어도 duties to employer.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duties 클라이언트는 좀 많다고 했죠?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duty니까 로열티를 가지고, 그리고 고객들 간에 페어하게, 공정하게 딜링해주고, 세 번째는 고객의 특성에 맞게 리턴과 리스크, 컨스트레인을 파악을 해서 추천, RAA 하자. 추천하고 분석하고 액션 해주자는 게 수러빌리티고, 내가 어떤 성과, MC로서 혹은 우리 회사가 퍼포먼스가 났을 때 그 퍼포먼스를 잘 객관적으로 고객들한테 알려주자. 그리고 이는 뭐예요? 고객의 컨피유즈 잘하자. 어떠한 정보, 어떠한 동의 없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컨피유즈였습니다. 임플로이는 당연히 또 돈을 주시는 분이니까 듀티다. 그래서 당연히 듀티니까 로열티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B, 추가 보상 약정. 내가 임플로이랑 계약된 연봉 외에 고객이나 혹은 제3자로서 뭔가 보상을 받을 때 뭐 하라고요? 퍼미션. 퍼미션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상황들이 내가 슈퍼바이저인데 위반이 발생했다? 뭐가 슈퍼바이저로서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멤버로서 다섯 번째 뭐예요? RAA, 분석하고 추천하고 트레이딩, 액션 같은 거 할 때 뭐에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첫 번째, R&D로 열심히 다해야 된다. 아예 안 보거나 파셜하게 보거나 베니핏 받고 행동하면 안 된다. 커뮤니케이션이랑 레코드 리텐션 둘 다 뭐예요? 가능하면 다 하자. 가능하면 모든 정보 클라이언트한테 공개하고, 가능한 모든 정보 다 보관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 주제, conflict of interest 한마디로 표현하려고요? disclose 하자. 뭔가 어떤 interest 간에 conflict이 발생했을 때 뭐 하자고요? disclose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referral fee, 추천 수료 받을 때 뭐 하라고요? disclose 하자고요. A랑 B 다 합쳐서 뭐 하고요? disclose. 이해됐죠? 그리고 prime transaction은 이거는 설명 안 됐으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트레이딩을 할 때 누구를 우선시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IPO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IPO 할 때 이제 보통 청약을 할 거 아니에요. 청약 경쟁률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 공개의 과정이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청약을 한다고 하는데 서브스크라이버 한다고 청약한다고 하는데 이 청약이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버 서브스크라이버 됐어요.
그러니까 IPO가 너무 흥행해가지고 누구나 다 받으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트랜섹션, 이게 또 트레이딩이잖아요. 매수를 시켜주는 거니까. 이 관점에서 오버 서브스크라이브인데 한 주라도 나한테 배정하면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청약을 하는데 나한테 한 주라도 배정하면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위반입니다. 왜요? 클라이언트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엠플로이어잖아요. 근데 이 오버 서브스크라이브 되는 상황은 결국에는 모두가 다 청약을 받고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고객들한테 먼저 가지 않고 나한테 갔다는 건 내가 먼저 우선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반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프라이러블 트랜잭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와 클라이언트 중에 누가 먼저 거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봤고요. 이걸 뭐 한글로 좀 참고하시라고 한글로 넣어드렸으니까요. 내가 마음에 딱 이 단어가 안 와닿는다 하면은 한글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또 백그라운드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 모를 수 있어서 제가 좀 백그라운드를 드리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 사이클별로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단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벤처캐피탈이나 이렇게 뭔가 투자를 했어요. 창업을 했어요. 그럼 창업할 때마다 내 매출을 늘리거나 투자를 계속 인력을 소싱하거나 뭐 설비를 더 넣거나 이런 상황에서 초기에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기업이 커졌다 하면은 IPO를 한다든지 혹은 유상증자라든지 채권을 발행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성숙 단계에서는 M&A나 유상증자 회사채 같은 것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금융시장의 플로우를 여러분들 아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서 브로커리지가 뭔지 그리고 바이사이드랑 셀사이드가 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회사부터 셀사이드, 바이사이드 자본금자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부나 기관투자, 개인투자, 재단기금을 자본의 공급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이쪽으로 주면 결국에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내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딘가에 투자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다 한다. 그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딘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굴려서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혜택자들 알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되돌려 줘야 되니까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공급을 하는 거죠. 돈을 다 공급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자본 운용사들을 통해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관리부서 성과금을 주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 공급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본을 운영하는 게 바이사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뭐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나 펀드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와 성과보수를 받고 이 자본의 공급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게 대표적으로 회사죠. 회사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세요. 신규 공장을 짓는다, 신사업을 한다, 운용자금 등 다양한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겠죠.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아까의 제 사이클을 설명드렸듯이 회사는 돈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 혹은 생존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거를 에쿼티로 조달할 수도 있고 대부로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둘 다 장단점이 뚜렷하죠. 예를 들어서 에쿼티 같은 경우는 내가 100%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오너인데 100%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에쿼티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을 투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나갈 필요가 없죠. 대신 만약에 특히 IPO라는 건 뭐냐면 이 기존에 있던 주식을 다 상장시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중에 20% 정도는 기존에 있는 주식이니까 구주라고 하고요. 또 신주를 한 20% 정도 발행을 해가지고 신주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IPO를 해서 이 상품화 시킨 다음에 시장에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상장을 시키는 거를 우리는 IPO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쿼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돈이 필요해서 구주는 당연히 원래 오너한테 돈이 들어갈 거고 신주는 회사로 돈이 들어가서 이런 신규 공장, 신사, 운영자금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장점은 뭐겠어요?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자 발생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단점 뭐겠어요? 단점? 단점은 내가 주식수가 희석되겠죠. 원래는 내가 100%였는데 지금은 120% 중에 주식이 원래 100%에서 어떻게 되죠? 지금 오너 입장에서 120분의 80%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죠? 그럼 나중에 내가 뭐 배당을 받는다든지 이거에 맞춰서 원래 100%를 다 받았어야 되는데 배당을 그만큼 덜 받겠죠. 혹은 주식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이 주식수만큼 덜 받겠죠. 이러한 장단점이 뚜렷하게 됩니다. 주식 희석. 희석된다. 주식의 가치가 희석된다. 반대로 대분? 반대겠죠? 이게 에쿼티. 에쿼티를 통한 조달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대조달은 뭐예요? 반대로 이자가 발생하겠죠. 근데 주식 희석은 안 되겠죠. 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별로 우리 회사는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분들이 매번 주식시장에 조달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상품화시켜주는 게 우리 브로커리지 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IB라고 하면 이런 브로커리지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IB 부서에서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인데 이런 에쿼티나 탭을 상품화시켜서 이런 자본운용, 바이사이드한테 넘기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는 셀사이드라. 그러니까 상품을 에쿼티나 데베스 상품을 바이사이드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사이드 혹은 브로커리지 펌 증권사라고 합니다. 본인들의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코퍼레이트 회사를 중개해가지고 매수 매도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BD 부서라고 한다면 보통 프라이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이 있습니다. 프라이 마켓은 뭐냐면 발행시장. 그러니까 처음 이 시장에 나와있지 않는 상품을 만들어서 발행시키는 거를 우린 프라머리라고 하고요. 이미 발행된 거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매수 매도가 너무 크다 했을 때 브로커지를 통해서 중간에서 유통해 줄 수도 있겠죠.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세컨더리 마켓입니다. 이거를 처음에 프라이머리 마켓으로 만들어서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에 넘기면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컨더리 이미 발행된 상품을 가지고 주식을 갔다 했을 때 여기 안에서 또 사고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세컨더리 마켓이다. 그리고 브로커리지 펌에 보통 미들로 리서치 부서가 있죠. 에쿼티. 주식을 분석하는 부서, 채권을 분석하는 부서가 별도로 따로 있죠. 그래서 미들이 있고 백은 뭐 HR이나 재무기획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플로우를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다양하게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